처음으로 나와서 스피치 하실 분은 강남탑 이강옥 세일즈 마스터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남탑 백성옥 총장님 산하 이명미 본부장님, 최경숙 국장님을 스폰서님으로 모시고 열정적으로 사업하고 있는 세일즈 마스터 이강옥입니다. 저는 20대와 30대에는 은행에서 근무를 했었고, 퇴직 후 50대 때 이제 건강식품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잠시 쉬고 있을 때, 황규임 사장님으로부터 애터미를 전달받으면서 마사지 권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두번 마사지를 하면서 피부가 너무 많이 좋아지는 것을 느끼면서 애터미 제품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마사지하는 동안 박한길 회장님의 회사 소개 영상과 균형 잡힌 삶에 대한 영상을 보면서 너무 감명 깊게 보면서 또한 성공하신 분들의 영상도 함께 보면서 나도 애터미 사업을 나의 노후를 책임져줄 마지막 일로 생각해 보면서 노후에 경제적인 자유와 시간적 자유를 꿈꾸며 열심히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제품을 체험하고 있고 한편으론 주 2회에 제가 했던 것처럼 마사지와 주 1회 또 거리 홍보 또한 133을 통해서 소비자 회원을 꾸준히 늘리면서 시스템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진행하면서 애터미의 완벽한 성공자인 오토 판매사에 도전을 해야겠다 생각하고 지금 열심히 소비자를 구축하고 있고 지금 저와 함께 옆에서 사업하고 계신 영 리더가 되실 이병훈 사장님의 9월 2차에 세일즈 마스터 달성의 1차 목표를 두고 적극 후원하면서 서로 힘을 받고 있고 저도 좀더 속도를 내서 사업을 진행해야겠다고 다짐해 봅니다. 제가 그랬던 것처럼 재심 합력의 위력으로 이병훈 사장님께서 세일즈 마스터에 무난히 달성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2차 목표로는 박한길 회장님의 오토 판매사 어제 영상을 보면서 좌우로 각각 100명의 오토 소비자를 만들어라 하시는 말씀을 듣고 가슴에 많이 와닿았습니다. 부지런히 움직여서 좌우 라인으로 각각 100명의 오토 소비자를 만들면 무난히 오토 판매사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11월 1차에 저의 오토 판매사 목표를 정해놓고 열심히 뛸 것이고 12월 1차에는 팀장에 도전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강옥 세일즈 마스터님, 11월에 오토 판매사 시작을 해서 12월에 팀장님 달성하시라고 다시 한번 큰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오산탑의 김효심 다이아몬드 마스터님, 나와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오산탑 이양수, 안 들려? 저는 오산탑 이양수 본부장님, 장하영 국장님, 송기현 국장님, 진교종 팀장님 산하에서 열심히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다이아몬드 마스터 김효심입니다. 오산은 올해 거의 비가 오지 않았는데 오늘 오는 비로 뜨거웠던 올 여름도 서서히 식어 애터미하기 딱 좋은 계절이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애터미를 알기 전 전업주부로만 살면서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선 전혀 몰랐고 또 제가 이 사업을 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지인으로부터 해모임을 전달받으면서 제품과 회사에 대해서 궁금해졌습니다. VOD를 찾아보면서 회장님의 경영 마인드, 이성현 박사님의 인문학 강의와 성공자들의 회사 소개, 사업 설명, 마케팅 플랜, 제품 설명을 보면서 애터미의 제품이 왜 이렇게 좋고 싼지도 알게 되었고, 제가 전에 알던 애터미에 대한 편견이 완전히 깨졌습니다. 그럴 즈음 한국의 품질 좋은 건강식품을 찾던 그 몽골 지인
카미루 사장님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애터미를 알렸는데 그분이 몽골리안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주고 싶다며 사업을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단지 소비만, 오토 소비만 할 생각이었고 그분도 그럴 거라 생각했기 때문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지만 애터미를 알아갈수록 정말 흥미로운 회사이고 사업을 안 하면 바보라는 생각에 밤잠을 설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그분의 큰 뜻에 저도 일조를 해서 몽골리안들의 삶의 질이 나아진다면 정말 보람된 일이 되겠다는 생각에 사업을 진행하게 되어 여기까지 왔습니다. 인구가 많지 않은 나라임에도 한국에 대해 호감을 갖고 있고 제품에도 무한 신뢰를 보내면서 놀랄 만큼 많은 회원들이 가입하고 있습니다. 애터미를 알아보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 타미르 사장님의 주도로 몇몇 리더들이 사업 설명, 마케팅 플랜, 제품 소개까지 몽골어로 자체적으로 번역하여 미팅하고 지속적으로 교육하는 모습을 보고 가슴 뿌듯하고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다른 라인에서 그들의 몽골 회원에게 교육은 그쪽에서 받고 오라고 할 만큼 한국에서 진행하는 것처럼 그대로 복제되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자부심도 굉장히 높습니다. 이런 열정들과 한국의 스폰서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으로 내년에 오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직 하늘길이 자유롭지 못해 줌으로만 볼수 있지만 만났을 때는 오랜 친구처럼 두 손을 꼭 잡고 수고했다고 뜨겁게 안아주고 싶습니다. 그들의 열정을 보면 오픈되자마자 직급자가 많이 쏟아져 나올 거라고 믿습니다. 또 한국의 파트너들도 꾸준히 신뢰 쌓기 하고 있고 후속하면서 새로운 소비자도 찾아서 홍보 활동도 지속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이 거절받고 상처받고 사업의 진행이 늦어져서 많이 힘들 때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10년 후를 상상해 보면 내 하위에 있는 전 세계의 소비자들의 매출이 전부 나의 것이 된다면 그런 어려움은 충분히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저는 현재 돈을 벌어야만 하는 절박한 상황은 아니지만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무의미하고 안일하게만 살고 싶지는 않습니다. 꾸준히 공부하며 미래가 불투명한 자녀들에게 힘이 되어주고 싶고 주위의 친지, 친구들과도 다 같이 어려움 없이 살면서 사회에 공헌하는 삶을 꿈꾸고 있습니다. 생생하게 꿈꾸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꿈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화이팅 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효심 다이아몬드 마스터님 정말 열정적으로 뛰시고요. 그 몽골리아 분들 정말 그 우리 김효심 다이아몬드 마스터님이 스폰서님이시면서 우리 강남탑의 스폰서님이 우리 백성업 총장님과 이항수 본부장님 계시잖아요. 정말 멋진 스폰서님이 돼서 정말 잘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몽골리아 오픈하면 꼭 극장 가시라고 우리 김효심 다이아몬드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오산탑의 줄라 사장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비 Монголд нэгдэг үүч гэсэн атомик компаниг сонирхож байгаа одоо гүшүүн болсондоо маш их баяртай байна. Би багаангийн багш мэрэгжилтэй одоо хүүхдүүдэд сургалж яваад хичээл заадаг. Би он ихэд 1 сард анх удаа автомат компани тухай сонсож, за тэр цагаас хойш маш олон сургалтанд суугаад мэдээлэл авч байгаа. За өөрөө мэдж аваад ямар их гоё гэдгийг мэдээд олон хүн амжилтанд хүрэх гэдгийг мэдэр багаа одоо бүрдүүлж эхэлсэн. Тэгээд манай багийн гишүүд маань ч гэсэн маш идэвхтэй мэдээллийг бусдад түгээсээр байгаа. Тэгэхээр
Тэгээд одоо маш олон сургалтанд суралцсанаар би томьёо компани бараа бүтээгдэхүүн болон маркетинг за үүнийг бид нэр одоо нийтийн хязгаар тодорхой биш байгаа ч гэсэн бүх хүмүүст одоо амжилт хүрэх боломжтой гэдгийг нь олж ирсэн. Бид дагаараа маш олон монголчуудыг хамгийн чанартай бүтээгдэхүүнийг хэрэглээд за тэгээд олон эжнэрийг амжилттай хүрээд санхүүгийн эрхтэнд хүрээсэ гэдээ одооноос бид маш сайн билдэж байгаа. За тэгээд Монголд нэгдсэн гэдгийг энэ ирч хүчтэйгээрээ багийнхандаа мэдээлэл өгсөөр байх болно. Нэ, 줄란 사장님. 정말 오픈 아직 안 되는데도 정말 열심히 뛰시거든요. 오픈 되시면 꼭 큰 직급도 가시고 꼭 성공하시라고 다시 한번 큰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133 진행 활동 스피치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동탑의 이정아 다이아몬드 마스터님 나와주십시오. 이정아 다이아몬드 마스터님 나와주세요. 네. 이정아 다이아몬드 마스터님. 네, 안 계시면 지금 잘 안 들리시는 안 들리시나 본데. 마이크 한국어 열어보세요. 이정아 팀장님. 언어 선택 얘기해 보세요. 마이크 열렸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어서 중국 사이면센터의 황비전 사장님 나와주십시오. 고전 팀장님 말씀하시고. 친애다 爱多美家人们，大家早上好，我是厦门鼎光服务中心的营销经理黄贝珍。我的指导老师是张义兰营销总监和韩国团队安光浩、徐顺礼。 资深营销经理，那我目前我的指导老师是张义兰营销总监和韩国团队安光浩、徐顺礼资深营销经理。我现在经营的是一家全国连锁水果店，那也是通过了我妹妹认识了爱多美。 使用的产品也很多，那其中的护肝片、益生菌、患丽饮等等，治好了我多年的拉肚子的顽疾的毛病。那还有清洁四件套中的气角质，也折服了我这种极度敏感皮肤。那我现在是，好，谢谢。
那现在我从上个月开始决定全职来经营爱多美。 我是不是要每季等你提醒我再讲，还是不太明白？哦，然后经营水果店，目前它是旺季，一个月大概可以赚20,000的人民币，但是我的付出和收入不成正比，那。 经营水果店时是没有休息天，没有任何的节假日，也没有春节。看到所赚到的钱，并没有开心，更没有愉悦感，因为实在太累了。还有最现实的是，开店赚钱，哪天不开了，一分钱也没有了。 决定做爱多美，也是因为爱多美的系统收入它是不一样的，跟传统行业是不一样的。刚开始可能收入慢一点，但是如果我们认真播种，将来的系统收入是相当可观的。那爱多美能成就我的梦想有三点：第一， 世界上最伟大的商业模式是利他，你为别人创造了多大价值，你就有多大价值。第二，我需要一个退休或者完全不出门，还可以源源不断收入的赚钱项目。 第三， 事业还可以往下继承三代，所以爱多美可以让生活更加美好，也可以成就实现我的梦想。那下面我为大家分享一下133我是如何做的，如何运作的。每天我都到服务中心 来学习。幸运的是，服务中心的主任们有朴强一老师的理论基础很扎实，能教我很多的语言技巧。王玲娜老师对客户的那种实践的地基也非常的稳健，能够让我学到很多东西。那 目前我是负责邀约朋友，然后到服务中心泡茶聊天。那服务中心的主任们，他们就会见缝插针的向我的朋友介绍产品或者事业说明。那由于我的学习比较短暂， 没有办法独立去讲解，所以就辛苦了中心主任的扶持，在此也非常感恩他们细心耐心的教导与帮助。因为我是从上个月才开始决定全职做爱多美的，所以学习还是有所欠缺。 那我的目标是今年的12月上半期挑战高级营销经理。那我会加油，谢谢大家。由于时间关系，今天我就分享到这里了，谢谢。
네, 중국 샤이먼 센터의 황비전 사장님 12월에 꼭 다이아몬드 마스터 달성하시라고 다시 한번 큰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태국의 샤이난 다이아몬드 마스터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สวัสดีค่ะจากประเทศไทยค่ะดิฉันไดมอนด์มาสเตอร์สิรินัทจิลาภัทรค่ะปัจจุบันทำอะโทมี่แบบฟูลไทม์ค่ะแล้วก็ตอนนี้นะคะมีโอกาสได้รู้จักกับอะโทมี่คือเป็นโอกาสที่ดีที่สุดนะคะอุ๊นะคะก็คือไดมอนด์มาสเตอร์สิรินัทเนี่ยนะคะปี 2009เคยมีโอกาสได้ไปที่เกาหลีนะคะแล้วก็ได้เจอกับท่านประธาน แล้วก็ได้ไปร่วมงานซักเซสในที่นั่นทำให้อู๋ได้เห็นภาพความสำเร็จของที่เกาหลีแล้วก็มีความเชื่อมั่นภาพความสำเร็จนั้นมันยังอยู่ในใจเราเสมอแล้วก็มีความมุ่งมั่นตั้งใจหลังจากที่กลับมาว่าเราจะทำเพื่อให้เราประสบความสำเร็จเหมือนกันกับที่ประเทศเกาหลีนะคะแล้วก็ตั้งใจว่าถ้าเราสำเร็จเราจะกลับไปที่เกาหลีหาสปอนเซอร์อีกครั้งหนึ่งค่ะแล้วก็วันนี้นะคะอูได้ศึกษาเรียนรู้กับอะโทมี่นะคะแล้วก็ทำแบบฟูลไทม์ความเข้าใจคือรู้สึกว่าเป็นธุรกิจที่สอนให้เราเข้าใจตัวเองแล้วก็เข้าใจผู้อื่นนั่นคือมากกว่าอันอื่นก็คือการสอนวิธีคิดรวมถึงการสอนให้เรามีเป้าหมายตอนนี้อูรู้ว่าอูทำอะโทมี่เพื่อใครและทำไปทำไม นะคะแล้วทำให้เรามีเป้าหมายที่ชัดเจนมุ่งมั่นแล้วก็การที่เราทำงานกับพาร์ทเนอร์มันคือการทำเพื่อนึกถึงผลประโยชน์ของคนอื่นแล้วก็เราช่วยให้เขาประสบความสำเร็จมันคือความสวยงามที่เป็นธุรกิจที่แบ่งปันแล้วก็ที่สำคัญเราไม่ได้ทำคนเดียวค่ะวันนี้อะโทมี่ให้เราทำงานร่วมกันอย่างตอนนี้ก็คือทำงานร่วมกันกับทีมทุกๆคน ทีมงานสปอนเซอร์เป็นที่ปรึกษาที่ดีแล้วก็ทีมท็อปทีมของเราเป็นบรรยากาศและสิ่งแวดล้อมที่ดีที่จะเติบโตไปด้วยกันทำให้อูรู้สึกมีความมั่นใจในการทำธุรกิจค่ะค่ะแล้วก็เมื่อเข้าไปศึกษาจริงๆรู้เลยนะคะว่าอะโทมี่เป็นธุรกิจโกลบอลที่แท้จริงแล้วก็รองรับการเจริญเติบโต แล้วก็ทำให้คนที่ไม่ได้เก่งมากมายก็สามารถประสบความสำเร็จได้ในธุรกิจค่ะแล้วก็วันนี้คืออุ้เชื่อมั่นว่าเราจะประสบความสำเร็จในอะโทมี่ไปด้วยกันแล้วก็เป็นกำลังใจให้กับทุกๆคนยืนหยัดมีวินัยแล้วก็ลงมือทำค่ะสู้ๆค่ะ네, 시인한 팀장님 꼭 성공하시라고 큰 성공하시라고 임페리얼 빨리 가시라고 다시 한번 큰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스피치를 들었습니다. 스피치 해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큰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백성옥 로얄 마스터님의 리더 메시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믿고 듣는 백성옥 로얄 마스터님. 백성옥 로얄 마스터님 나오실 때 우레와 같은 큰 박수 주시길 바랍니다. 총장님 나와주세요. 반갑습니다. 로얄 마스터 백성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 스피치 너무 대단하시고요. 이렇게 글로벌 탑팀이 모여서 몇 개국어로 동시 통역으로 우리가 함께 만날 수 있어서 정말 정말 행복합니다. 스피치 하신 우리 사장님들 그리고 통역하시는 분들 그리고 우리 조성진 팀장님과 준비하시는 모든 스태프님들 우리 사회자님들 너무너무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정말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네, 매주 준비하시느라고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가 그냥 하나의 덩어리로 전 세계로 가고 있다는 거 너무너무 좋고요. 저도 애터미를 이제 7년이 넘어가면서 애터미의 정말 깊이와 넓이를 실감하고 있습니다.
애터미를 하면 여러분들이 시작할 때는 잘 모르지만 애터미를 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시간이 흐를수록 이 정말 빨리 변하는 이 세상에서 시간이 흐를수록 불안감이 없어져요. 나 어떻게 살아야 되지? 노후에 어떻게 되지? 내가 어떻게 생활비를 대지 하는 이런 걱정들이 연금이 준비되어 있지 않는 분들도 미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많이 변하는 세상에 애터미가 다 만들어 놓은 곳에 우리는 그냥 참여만 하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적응으로 세상 부자가 되는 일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게 애터미가 굉장히 큰 매력인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잠시 화면 공유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우리는 지금 몸은 지금 우리들의 몸은 집에도 계시고 센터에도 계시고 또 이렇게 모여서 듣기도 하시죠. 그런데 정말 우리가 이렇게 내 몸이 있는 자리를 그냥 내 몸 자체가 있다 여기에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는 지금 두 번째 지구인 메타버스라고 하죠. 새로운 우주로 지금 우리는 이동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와 있는 이곳은 어떤 곳이냐 하면요. 그냥 많은 데이터, 뭐 나의 많은 데이터들 우리가 로그인하고 회원 가입한 많은 네이버나 카카오나 이런 것들도 우리들의 데이터로 그들이 다 부자가 됐어요. 근데 이런 데이터 세상에서 데이터만으로 많은 것들이 진화해 버려요. 그러면 앞으로는 우리들이 정말 지금 현재 내 몸이 있는 아날로그 세상, 그 다음에 이 손가락으로 움직이는 디지털 세상, 그 다음에 메타버스 세상은 나의 아바타, 나와 같은 지금 우리가 줌에 들어있는 건 실제 나가 아니지만 나죠. 이런 내가 10군데, 20군데, 10명, 20명이 이 메타버스라는 새로운 디지털 지구에서 우리는 살아가게 된다. 이렇게 얘기했죠. 가상 초월한 정말 우주에서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이런 시대에 애터미가 정말 발빠르게 대응해서 APP라든지 모든 것들을 애터미가 준비 다 해놓고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선 애터미가 해모임 이벤트를 하나카드와 함께 합니다. 우리는 그냥 이 하나카드가 그냥 하나카드 있지 이런 차원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하나카드는 우리 하나카드 제휴를 할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글로벌 금융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했어요. 하나카드를 지금 없으신 분들은 발급도 받고 해모임 프로모션도 받고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다 알려야 됩니다. 해모임뿐만 아니라 해모임 광고를 하고 있는 이때에 하나카드가 많은 분들에게 확산이 되면서 우리는 글로벌 금융 네트워크를 확장해서 우리들의 사업도 확장하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가맹점 사업을 앞으로 하실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가는 모든 미용실, 식당, 모든 애터미 회원의 집 가서 이 애터미 하나 카드로 다 결제를 하는 순간에 모든 게 포인트로 우리 아자몰처럼 이렇게 다 모여지는 이런 일들을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하나카드를 그동안에 안 썼던 분들 또 쓰게 하시고 해모임도 자택으로 받게 하시고 또 없는 분들은 발급도 받게 하시고 중국에서 쓸 수 있는 유니온페이 카드 또 비자 카드 국내외에서 다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발급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애터미는 이런 모든 것들을 또 해모임 광고, 옥외 광고, 그 다음에 매체 광고 하는 것들을 애터미가 그동안에 했던 오프라인의 모든 행사 비용들을 줄여서 우리 사업 영역을 훨씬 더 많이 확장시켜 준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것들로 또 해모임 광고를 보신 분들에게 개보도상의 고객들 모두 다 여러분들이 콜을 해서 그분들에게 많은 부분들을 알려드릴 수 있다. 그러면서 애터미는 이제 정말 퍼스널 플랫폼으로 개인 백화점으로 열어서 전 세계로 가는 회장님이 공언하신 전 세계 유통의 허브가 되겠다. 애터미가 보여줄 세상이 표준이 되는 시대가 올 거다. 이런 비즈니스 모델은 전 세계에서 정말 없었죠.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나의 백화점에서 막 일어나는데 정말 확장현실, 증강현실, XR 이런 걸 통해서 회장님의 캐릭터가 내 핸드폰 안으로 탑재가 되는 거예요. 회장님의 캐릭터가 탑재가 돼서 회장님이 나의 현장으로 동행하셔서 모든 질문과
모든 것들 막 많은 설명과 재미있는 것들과 이렇게 막 애터밍 어떤 회사예요? 막 이런 걸 물었을 때 회장님이 다 설명해주는 회장님의 아바타가 우리들의 핸드폰에 탑재가 될 것이다. 소비자들이 얼마나 재미있어 하겠어요. 그리고 이런 수많은 어플들, 그 다음에 애터미 색조 AR 이런 데 들어가면 어플에서, 나의 APP에서 나의 얼굴도 아델리카 화장품으로 다 그냥 실제로 내가 화장을 한 거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고객들이 제품을 선택할 수 있게 이렇게 진행이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나만의 콘텐츠를 탑재해서 나의 쇼핑몰을 운영하는 거예요. 비회원들이 들어가서 그냥 바로 주문할 수 있도록, 특히 우리 20, 30대들은 편리함, 그냥 빨리빨리 들어가서 그냥 바로 사고 싶다 이런 것도 있겠죠. 이런 것들도 충족시키는 이 어마어마한 시스템을 애터미가 나의 핸드폰에, 폰에, 나의 PC에 다 그냥 탑재시켜버린다 하는 것들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고요. 이렇게 나의 쇼핑몰에서 또 플러스 되는 게 있어요. APIT이라고 나의 신체 사이즈 모든 것들을 4차원을 활용해서 다 입체적으로 찍어놔요. 그러면 인지하고 있는 그 어플이 내가 실패하지 않는 소비를 할 수 있도록 스마트 팩토리까지 운영을 해서 나에게 딱 맞는 맞춤 옷들, 특히 이제 9월달, 10월달에는 우리 남성 맞춤 셔츠부터 출발을 해요. 소매 끝에 나의 이니셜도 새겨주고 남성 정장 이런 것들로 정말 어마어마한 비즈니스로 전 세계로 성장할 것이다. 이런 것들이 애터미는 제가 해보니까 정말 들린 사람이 성공하는 비즈니스인 것 같습니다. 9월부터 APP 애터미 퍼스널 플랫폼 개인 쇼핑몰, 개인 몰이 열려버려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플레이스토어 들어가셔서요. 한글로 애터미 치시고요. PP라고 치시면 검색하시면 체험이 가능합니다. 쿠팡과 또 뭐 쿠팡 파트너스, 네이버 이런 국내의 거대 몰들은 거기에 와서 장사를 하라고 굉장히 많이 홍보를 합니다. 그러나 애터미 PP는 무엇이 다르냐? 그런 전자상거래는 진열, 검수, 택배, 배송, 반품 처리, 개인 사업자가 모두 다 부담해야 돼요. 그리고 팔리지 않으면 나와야 되고, 그리고 내 몰이 인기가 없으면 문을 닫으면 나의 수입은 끝나는 거예요. 수수료를 받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애터미 PP는 뭐냐면 인스타 플러스 나의 거대한 아마존 같은 몰이 들어오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거, 제품부터 모든 것들, 택배 반품 모든 것들을 회사가 다 만들어주는데 우리는 그냥 간편 로그인을 통해서 나의 소비자들이 비회원 구매까지 가능한데 이런 명단들을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상세하게 쓰시고 기존의 계보도에 있는 명단들을 다 찾으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올라오는 PPS 매출은 어떻게 되느냐? 나의 좌우 매출로 내가 지정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내가 이 얘기를 듣는 우리 신세대와 신세대들의 느낌은 다르겠죠. 내가 잘 할 수 없는 50, 60, 70 세대들도 내가 잘 못해도 파트너 영 리더들을 후원하고 SNS 활용도가 높은 파트너를 도움은 되겠죠. 그들을 온라인 쇼핑몰, SNS 관심이 있는 또 잘할 수 있는 파트너들을 찾는 일이에요. 만드는 일이고요. 도와주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도 본사는 APP를 준비 중이기 때문에 좀 8월 말까지 준비해서 9월부터 시작을 할 거니까 아직 정확한 완성된 폼은 나오지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마음의 준비를 하고 또 애터미 PP 들어가셔서 적응도 해보시고 어차피 달라지는 세상 우리는 적응할 수밖에 없어요. 10년 후에 나의 경쟁력이 무엇일까? 우리는 왜 이렇게 애터미는 진화할까요? 결국은 세상의 흐름, 거대한 몰들, 거대 플랫폼으로 뺏기지 않으려고 살아남으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반드시 무조건 따라오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특히 5060 이상은 두려워하지 마시고 적응하세요. 그리고 재미있게 즐기시고 좀 더 공부하시면 금방 적응할 수 있도록 애터미가 모두가 할 수 있도록 다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과연 10년 후에 어떤 경쟁력을 가질까? 우리는 시스템 기반의 공유 매출로 시스템 소득을 지속적으로 받고 3대 상속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APPB 애터미 퍼스널 플랫폼
그 다음에 비즈니스 오너가 되는 일이에요.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 네트워크 마케팅의 개념과 다르다. 그러면서 또 애터미가 이번에 굉장히 재미있는 일이 벌어졌죠. 토미와 파파, 챗봇, 그냥 채팅 로봇이 나왔어요. 24시간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고객센터는 시간이 정해져 있죠. 그런데 토미와 파파 만나서 여러분들이 챗봇 서비스로 모든 걸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애터미는 이런 것들을 함께 공유해서 생필품의 소비를 가치를 공유하고 그리고 그 가치가 함께하면서 동반 성장하는 나의 비즈니스 모델을 나의 사이버의 빌딩을 완성해주는 그런 일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다. 그래서 본사는 이런 APPV를 통해서 소비자, 찐 애용자 중에서 그냥 아 나는 애터미 사업은 안 할 거야. 제품은 너무 좋아. 이런 분들이 캐시백을 우라인이 없어서 못 받아가시는 분들을 여러분들은 다 후속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PP로 안내를 하면 여기에서 일어나는 매출들은 자신의 소실적 수입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사업적인 활용도가 대단히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파트너들을 찾기도 하지만 계보도상에 있는 분들 수입을 받아갈 수 있도록 APP를 많이 네트워크 마케팅 개념과 너무나 다르다. 이제는 완전히 애터미가 차원 초월했다 하는 것들을 이런 비즈니스를 원하는 사람을 찾는 일을 부지런히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그냥 이 PPO를 통해서 비즈니스 컨텐츠를 애터미가 만들지만 나도 거기서 좀 더 뭔가를 해서 애터미 전문 내가 큐레이터가 되는 거예요. 나의 내가 최애템 50가지를 매일매일도 바꿔서 올리면서 그냥 내가 전문가다운 모습으로 진화를 해서 글로벌 비즈니스의 리더로 시작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카드, 비자카드, 또 유니온페이까지 이렇게 하나카드를 좀 더 회사가 강조할 때는 우리가 이걸 디딤돌로 지렛대로 내 비즈니스를 성장시켜야 된다. 거기다가 회장님의 아바타를 탑재하고 나의 휴대폰에 나의 PPO를 탑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마어마한 애터미몰과 아자몰이 전 세계로 열리기 때문에 시드니 아자몰, 뭐 인도네시아 아자몰, 또 뭐 울란바토르 아자몰, 또는 캐나다 아자몰, 나라가 큰 나라들은 그 현지 마켓이기 때문에 한 나라 안에서도 두세 개 열리고 천 개의 아자몰이 열리면 양날개를 달고 우리는 알지도 못하는 얼굴도 모르는 파트너들의 소비가 그리고 가맹점에서 그들이 머리를 커트를 하고 커피를 마시고 또는 맛있는 걸 먹고 레스토랑을 가고 하는 일들이 전부 다 애터미 하나카드 이런 모든 것들의 포인트가 탑재되는 시대가 지금 도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회사가 주는 수많은 것들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다 받아 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일어나는 모든 매출들 가맹점 PV까지 다 우리 현재 아자몰 PV처럼 다 비구매, 비회원 구매까지도 PP를 통해서 나의 매출로 다 잡아줘서 소비자가 확정되는데 훨씬 수월한 비대면 시대에 최적의 비즈니스 모델을 애터미는 지금 만들었습니다. 정말 이 지구상에서 유일무이한 어디에도 없는 비즈니스 모델을 우리는 정말 꽉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글로벌 PP가 확장되면 기적같은 수입과 나의 성공은 아마 자연히 이루어질 거다. 그래서 할 일은 우리가 할 일은 뭐다? 계속 전해라. 저도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계속 전해라. 말만 하면 된다. 내가 쇼윈도다. 그래서 애터미는 잘 파시는 분이 성공합니다. 제품을 잘 판다고요? 아니요. 제품은 초기에 팔고 물론 내가 자가소비 잘하지만 가장 잘 팔아야 되는 것은 나 자신입니다. 내가 멋진 모델이 되고 내가 멋진 쇼윈도가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에서는 나의 PPO에서 알려주고 그리고 오프라인에서는 나의 멋진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나의 멋진 모습을 성공해가는 나의 모습을 파는 거예요. 스폰서를 멋지게 에디파이하고 팔고 회장님을 팔고 회사를 팔고 제품을 팔고 시스템을 팔고 그리고 성장해가고 성공하게 하는 나의 라이프스타일 우리 스폰서님들의 라이프스타일을 잘 파는 사람이 성공할 거다. 여러분들 APP 절대 겁내지 마시고요.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에게 스며들 겁니다. 애터미가 그렇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말 눈을 크게 뜨시고요. 깨어있는 자는 다 받아가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이렇게 해서 애터미는 유통의 허브를
실현하고 세상 어디에도 없는 빅비즈니스 모델을 지금 우리 앞에 어마어마한 거를 턱 던졌어요. 절대로 뒷걸음질 치지 마시고 달려가서 크게 큰 팔로 안으시기 바랍니다. 애터미는 이제요, 이 APPO를 통해서 이제 시작이에요. 정확히 보셔야 돼요. 애터미는 제가 7년을 해보니까 들린 사람은 성공해요. 그냥 예사로 듣고 시스템에 오지 않고 들리지 않는 사람은 집에 갑니다. 여러분들 절대로 마지막 승자가 되시기 위해서는 잘 들으셔야 되고요. 시스템에 빠지지 마셔야 됩니다. 애터미는 큰 그물을 가지고 회원 가입을 하고 애터미 쇼핑몰을 열었어요. 제가 애터미를 시작할 때는 120가지였고요. 3개국밖에 열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세계 21개국 법인이 오픈했고 더 많은 2025년까지 35개국이 열릴 것이고 10만 가지의 제품이 탑재될 것입니다. 이렇게 큰 거물에서 아자모를 또 연결해서 촘촘한 그물로 APPO로 소비자가 빠져나갈 수 없도록 다 담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다. 그거를 어떻게 해요? 그저주는 거예요. 애터미가 그저주는 거예요. 글로벌 비즈니스의 오너로 내가 회장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스타마스터까지는 사장님이에요. 그 다음에 로얄 크라운 임페리얼은 작은 회장, 큰 회장, 회장님이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APPWC, 애터미 퍼스널 플랫폼 월드 시티즌. 전 세계 어디에 가도, 지구 끝까지 가도 애터미 회원이세요? 어느 나라 사람이가 아니라 애터미 회원이세요? 아니세요? 애터미 회원 되세요. 이렇게 월드 시티즌, 세계 시민이 되는 일에 여러분들이 지금 들어와 계신 겁니다. 이제는 네트워크 마케팅의 개념을 차원 초월해서 정말 나는 PPO, 애터미 PPO 백성옥입니다. 나는 애터미 PPO 뭐 라니입니다. 이런 것들로 여러분들이 정말 전 세계로 가시는 어마어마한 비즈니스를 지금 출발하신 겁니다. 정말 대단한 애터미 오신 거를 여러분들 복 많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모두 정상에서 만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파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